자, 그다음에 그 496페이지, 몇 페이지? 496페이지, 그 승립 요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까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잘 된다. 무슨 이행 관계 있는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나오면은 주로 뭘 가지고 되냐면 아까 변제 가지고 잘 된다. 무슨 제?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이 오든지 음반환이 와야 되고 뭐가 오면 안 된다, 주로. 말소나 채권증서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그딱 보면은 쭉 읽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하면 빨리 변제 그거부터 봐야 된다. 근데 변제가 들었다 무조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 그럼 변제가 근데 영수증 외에 뭐 말소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그거는 동시행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런 말소가 또 동시행 관계 있는 경우 있는데 주로 매매에서 잘 나온다. 무슨 매? 매매에서 그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96페이지 동시행 항변권의 무슨 요건? 승립 요건인데 권의 무슨 요건? 승립 요건인데 다시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요건인데 됐습니까? 동시행 승립 요건인데 자 여기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매도인 요, 뭐, 매수인. 자, 아까 물건.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매수인은 무슨 자? 채권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요건데. 채무자, 채권자인데. 그지? 자, 근데 여기서. 근데 매도인은 뭐안 주면서? 물건 안 주면서 매수인 돈 달라고 한다. 요렇게 했을 때. 매수인이 클레임 걸수 있는 거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자기는 뭐안 주면서 물건은 자기는 무슨 기 이행기에 있으면서 됐습니까? 자 무슨 기 이행기 변제기 같은 말이다 무슨 기 이행기에 있으면서 됐습니까? 자 매수인은 매수인은 뭐 선이행 의무가 무슨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이게 원칙이다. 다시 매도인은 무슨 기계 있고 이행기 있고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는 뭐냐면은 선불금. 선이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여러분. 때로는 물건 안 받아도 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떨 때? 물건이 귀할 때. 요즘 마스크 있잖아, 마스크. 어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마스크. 여러분, 제가 그 1월 말에 마스크, KF80. 그게 20장에 9,900원에 샀거든. 응? KF80을 몇 장? 20장에 얼마? 9,900원에 샀다고. 지금은 한 장에 얼마 하냐면은 이게 얼마? 3,000원 한다고. 미치는 거지. 이만 원이면은 여러분 만 원이면은 이거 공항객 떼잖아요. 한 장에 얼마다? 50원이잖아, 이게. 50원이잖아, 이게. 한 장에. 이게 지금 얼마냐면 3,000원 한다고. 얼마? 미쳤지. 공항비 빼면 얼마고? 어? 예? 아니, 20장 해가지고 3,000원 하니까 공항비 빼고 아니지. 한 장이 3,000원이 그지? 아, 한 장에 얼마 했는데, 50원에, 어? 50원에 했는데 지금 한 장에 얼마? 3,000원 한다고. 하니까 몇 배가 올렸냐면 몇 배가, 그게 아니고 몇 배가 올렸나 이 말이지. 아니지. 아니, 그게. 지금 한 장에 3,000원 한다고.
전에는 한 장에 500원 했잖아요. 그럼 몇 배 올랐노? 6배면 몇 퍼센트? 600%지. 이게 미친 거지. 그래도 이게 구하기 힘들다고. 요즘.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마스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 선불 주고. 근데 이제 막 그 마스크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자기들은 막 24시간 마스크 공장을 돌리고 있어도 옛날처럼 이렇게 자기는 공급한대. 그건 누가? 중간 업자들이 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스크 생산업자는 더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또 올랐다는 거야. 마스크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 마스크를 만드는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만 어떻게 하고 힘들고, 누구 업자가? 중간 업자가. 아,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많이 하고 나서 막 신청했더니 자동 취소, 자동, 그러니까 의심스럽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자동으로 취소해갖고 모아놨다가, 왜냐면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경우는 무슨 금 주고? 선불금 주고, 만들면 나한테 달라. 이런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 만약에 선불금 주기로 돼 있지 않아야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자, 거꾸로, 무슨 기회 있지 않고? 이행 기회 있지 않고, 선불금 주기로 돼 있단 말이지. 무슨 금 주기로? 선불금 주기로 돼 있는 경우,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자, 무슨 금 주기로 돼 있는 경우? 선불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요런 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자, 요 이행기 있지 않으면은 동시행 주장 못 하는데, 선이행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는 채무악화. 무슨 악화? 채무악화. 의 현장 사유. 자, 근데 만약에 선불금 계약할 때 선불금 주기로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지? 그럼 선불금 주기로 돼 있는데, 선불금 주는데 물건에 이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돼 있다고. 무슨 류? 가처분 가등기가 돼 있으면 선불금 주도 나중에 물건 못 가져오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악화? 채무악화. 이런 경우는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하면은, 이행기가 도래하면은 역시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선금 주기로 돼 있지, 선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기가 도래하면은 이행기가 야 너 물건 주면은 돈 주겠다, 여전히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물건 줬습니다. 매도인이 뭐 이행 제공했다고. 근데 매수인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수령지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지체? 수령지체. 수령지체에 빠져 있고 상대방은 무슨 기? 이행기에 있고, 이행기에 있는 상태에서 수령지체. 자, 이행기가 돼가지고 매도인이 물건 줬다, 매수인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수령지체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또 한참 있다가 야 돈 줘 하니까 수령지체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뭐 주면은, 물건 주면은 돈 주겠다라고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됐습니까? 무슨 기가 있고 이행기가 있고 이행 제공이 무슨 공?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파는데, 됐습니까? 자,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자,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자,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잔금과 등기 서류를 동시행하기로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누가?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출석했습니다. 누구는? 사리가 걸렸다. 예? 자,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출석했습니다. 근데 누가 안 나타났냐면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고. 그럼 무슨 지체? 수령 지체지. 근데 매도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그럼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라 하니까 지금 매수인은 무슨 지체에 빠져 있다? 수령 지체. 자, 잔금 지불해라 하니까 매수인이 집으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매수인 여전히 뭐 주면? 등기 서류 주면은 뭐 주겠다? 돈 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단되어 있는 경우?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는데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어? 그럼 종전에 이행 제공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뭐? 종전에 이행 제공을 한 걸 가지고 재차 제공 없이. 다시 뭐? 재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은 무슨 지체에 빠져 있는 당사자도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당사자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이 동시행 딱 나오면은 문장 안에 뭐 찾나면 요거 찾는다. 요거 요거.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근데 이행기가 이행기 전이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그럼 이행기 전이라 하더라도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선이행 의무가 있고 이행기가 도래했다.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악화? 채무 악화.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동시행 하면은 문장 안에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 도래. 자, 그럼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모아보자.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 도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스스로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무슨 악화? 채무 악화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이행 제공의 무슨 단? 중단 하면은 무슨 지체? 수령 지체에 빠져 있어도 무슨 지체에 빠져 있어도 수령 지체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하면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해보자, 그지? 아, 거기에. 여기는 없다. 없고,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가지고 문제 푼다.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채무악화,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또는 이미 이행 제공을 한 걸 가지고, 이미 이행 제공한 걸 가지고, 제공한 것을 가지고, 이런 말 하면은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하고, 이게 이제 요건이고.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 매수인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선이행 이거 가지고 안 내고 그럼 아까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악화? 채무 악화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요거 가지고 찾는다. 이거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선이행 의무가 있어도 무슨 악화? 채무 악화. 무슨 이행이 있다? 동시행이 있다.
수령지체 이행 제공이, 수령지체 넘은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 긴 문장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요건이고, 그 다음에 동시행 효과.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인데, 자, 동시행 효과는 어디 있냐면은, 동시행 효과는, 칠판 안 보는데, 동시행 효과는, 첫째, 됐습니까? 동시행 효과는, 첫째, 자, 연기적 항변권,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여러분,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 주는데, 못 주겠다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주긴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언제? 너가 물건 주면은 그때 주겠다. 그럼 너가 물건 줄 때까지 내 돈 주는 걸 뭐 하겠다? 연기하겠다 하는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고, 이행을 거절, 뭐? 뭐를 거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고, 그 다음에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정지. 무슨 자 정지? 이자 정지. 됐습니까?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정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 실제법이거든. 민법. 실제법에서는 이런 당사자의 뭐, 실체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뭐 없이, 관계없이, 당연히,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 됐습니까? 실체법에서는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절차법에서는, 무슨 법? 절차법에서는, 여러분 절차법 하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주장 원용이란다, 예?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상급부 판결, 요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거. 실체법은 주장과 관계없이, 심지어는 밝히지 않아도, 뭐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심지어는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됐습니까? 당연히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 지금 됐습니까? 자, 여섯 번째.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요걸 어떻게, 여우는 때는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어린이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동시행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 수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요렇게 요거. 자, 어리다 동자, 무슨 자? 동자 없다. 동수 뭐 있다. 요거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럼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빌려줬다.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지. 그럼 을이 또 물건 120만 원 팔았단 말이지. 그럼 요 물건 대금 받을 채권자, 요건 뭐? 채무자지. 그럼 상계라는 게 뭐가 상계냐면은, 퉁 치는 걸 이야기하거든. 뭐 하는 거? 퉁. 근데 갑이 상계를 주장합니다. 야, 너 내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 너 12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야, 내 100만 원, 너 120만 원에서 퉁 쳐라. 라고 갑이 주장하면 요 채권,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뭐, 자동 채권, 요거 뭐, 수동 채권, 이런 거야. 그럼 자동, 수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을이, 야, 너 내한테 120만 원 너 물건 가격 지금 빨리 갚아야 되잖아. 근데 너는 내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잖아. 그럼 100만 원 뭐 하고? 퉁치고 20만 원만 지불해라 하면 어느 게 자동? 을이 자동.
요거 뭐 수동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개만 얘기하면 된다. 퉁을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뭐 자동.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잘 봐라. 항변권이 붙은 채권, 항변권이 붙은, 그러면 항변권이 붙은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 항변권이 붙은 하자 있는 채권입니까? 완전한 채권입니까? 하자 있는 채권이야. 예를 들면 내 물건에는 하자가 있고 상대방은 깨끗하단 말이지.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야 교환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양심불량이잖아요. 맞잖아요. 내 물건에 하자가 있고 상대방은 깨끗한 물건인데 야 교환하자 하면은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교환하자고 주장하는 건 그건 무슨 불량이지? 양심불량이. 여기도 마찬가지지. 하자 있는 채권자가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걸 요 동자이면 뭐 할 수 없다? 상계. 근데 하자 없는 채권자가 상계하자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동수이면 상계할 수 있다는데 요건 그대로 온다. 무슨 자이면은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거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인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인데 소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경계. 무슨 게? 경계. 그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게 경계인데 요 동시행 항변권이 살아있으려면 무슨 성이 유지되어야 되냐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무슨 성이 유지? 동일. 근데 경계가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501페이지 몇 페이지? 500이. 자, 1번.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죠? 1번.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이고? 2번. 무슨 게? 경계. 용 그대로 나온다. 동시행 항변권 소멸하면, 그 다음에 이게 경계 말고, 뭐 채권양도 채무인수, 동시행 항변권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무슨 게 한 개밖에 없다? 경계. 그 다음 밑에 있죠. 이 3번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동시행 항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 나오면 무슨 개밖에 없다? 경계. 그 다음에 상대방 자 그럼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무슨 기 이행기 다른 말로 무슨 기에 있어야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유치권 자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앞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다시 금방 소멸시효의 중단하면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유치권자도 일반 개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하면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렇지.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동시행 관계 있지 않는 거. 잘 나옵니다. 요거 아까 했죠. 동시행 항변권은 요거 1번이나 2번 요런 스타일로 낸단 말이지. 1번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제일 쉽다. 1번 무슨 죄? 해제 원상회복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그 다음에 아까 죠 구분 소유적 공유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소멸 때 끊고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뒤에 거 볼 필요 없다. 근데 아까 죠 경매에서 무효 잘 나온다. 경매에서 무효는 아까 죠 경매에서 무효가 됐다고. 그럼 경락인은 소유권 돌려주는데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채무자. 근데 그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동시행 아닌 건 몇 번? 4번 이렇게. 5번 가담법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이렇게 한다. 계속 하다 보면 이 동시행 문제 나오면은 오히려 동시행 꼭 나오는데 어려운데 맞출 수 있다 이게. 근데 어려운 거 한 다섯 개만 맞춰버리잖아요. 점수 확 70점 올라가고 확실히 보장한다. 쉬운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부담?
위험부담 가는데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뭐냐면은 우리 저번에 저 목포에서 폭사. 어디에서 폭사?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여러분 채무자는 누구고 빨리? 매도인이지. 응? 채무자 하면 누구? 매도인. 어? 채무자 귀책 후발적 불능. 채무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고. 이럴 때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 자, 그러면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기로 했다고. 며칠까지? 27까지. 배를 띄웠다 안 띄웠다? 띄웠다. 며칠 날? 25일 날. 그제? 26일 날 목포도 가서 무슨 삭? 폭삭 가란다 되게. 아니 매수인이 27일까지 배가 안 온다.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사? 소림상 청구하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대 입증하면 채무자는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자, 요거는 어쨌든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없어야 되고. 그럼 요 누구?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채권자, 매수인도 무슨 사유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 어디에서 폭삭? 목포에서 폭삭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매수인은 채권자는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 그럼 뭐가 없어졌노? 배. 네. 네,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가 없어졌노? 배. 배는 누꺼? 채무자. 배는 누꺼? 채무자. 그렇지. 그걸 위험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럼 기준은 채무자만 없으면 된다. 자, 근데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어디에 입항시켰다? 부산. 자, 수령지체 중에 부산 앞바다에서 폭풍, 폭삭 가라앉았다, 이게. 누구 잘못으로 폭삭? 누구 잘못으로 폭삭? 빨리. 매수인. 매수인은 다른 말로 무슨 자? 채권자. 귀책사유. 하면은 뭐만 받으면 되노?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돈. 그건 채권자주의.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채권자는 누구고 빨리? 매수인.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돈만 받으면 되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 됐습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 반대급부만 청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무슨 급부? 반대급부만 청구. 요거는 누구? 매도인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뭐만? 대금만 청구. 이걸 채권자주의. 그럼 위험부담은 외워야 되잖아요. 기준 누구만 없으면 되고? 채무자. 채권자도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목포. 그럼 부산항에 입항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또는 수령지체 중에 딱 나오는 거. 이건 수령지체 중 그 다음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런 건 문제 유형 아예 통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누구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하면은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채권자주의는 누구?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대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이익 본 게 있다. 뭐 본금을 전량했거나 뭐를 전량했거나 본금을 전량했거나 운송비가 전략된 게 있으면 그거는 누구한테 돌려준다? 매수인에게 돌려준다. 채권자에게. 다시 양쪽 다 잘못이 없다. 폭삭.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하는데 이익 본 게 있다. 뭐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돌려준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503페이지 메뉴에 538조 몇 조? 아니 법조문 법조 503페이지 메뉴에 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건 채권자주의지 무슨 자주의? 채권 쌍무계약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게 핵심이지 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빨리 매도인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된다? 대금 그럼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역시 수령지체가 중요하다 매수인은 채권자는 누구고 빨리 매수인 수령지체 누구 잘못이 크네? 매수인 이런 경우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역시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는 뭐만 받으면 되노? 대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빨리빨리 돼야 된다 이게 시험에 빨리빨리 안 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누구고?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이익 면함으로써 이익 얻은 게 아까 운송비 보관 뭐 이런 게 전략된 게 있으면 그거는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그것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만약에 위험부담 문제가 되면 무슨 부담 되면은 위험부담 문제다 뭐 채무자주의든 무슨 자주이든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다시 뭐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다시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다시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다시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다시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간에 됐습니까? 채무자 채권자주의든 간에 다시 뭐 채무자 채권주의 간에 됐습니까? 채무자 채권주의 간에 위험부담 문제가 딱 이라고 판단되면은 뭐고 해제 없고 뭐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자 갑니다 504페이지 자 특정한 건물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는 이 건물이 병의 병화로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채무자주의는 아까 좀 목포에서 폭삭 자연력 태풍 수해 그럼 양당사자와 관계없는 병의 잘못으로 불났다. 채무자주의. 누구 잘못으로? 병의 잘못으로 불났다. 제3자의 잘못으로 불났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래서 이건 병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하면은 자 고개 들고 그러면 이건 빨리 뭐? 면하고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래서 답은 몇 번이고? 2번 매도인은 건물 양도 의무를 면하고 매수인도 대금 그 다음 또 대금 청구권도 뭐한다? 소멸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다시 뭐 갑은 자신의 토지를 누구한테 팔고 을에게 팔고 중도금을 뭐하였으나 수령하였으나 됐습니까? 뭐를 수령하였으나?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수용됐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잘못 없이 지금 이행 못하게 됐다. 수용된 경우도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되겠으면 자기들끼리는 일단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된 바 사람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매매했는데 넘어가기 전에 수용됐다고 그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은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보상금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가 선택? 누가 선택? 매수인이 선택한다. 누가 선택한다? 매수인. 자,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보상금은 누가 가져가겠노? 매도인. 됐습니까? 하고 또 매수인은 뭐 주고 돈 주고 보상금 달라 할 수도 있다 누가 선택 매수인 요거 좀 특이한데 옳은 것 1번 X 왜 1번 왜 X고 그렇지 해제 나오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딱 문제를 보고 이게 위험 부담이다 하면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2번, 어른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정답. 그럼 여기서는 돈 주고 보상금 달라고 할 수 있다. 하든지 아무 일이 없어도 하고 준 돈 자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 3번, 자기가 그럼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어른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면서 자기가 준 중도금 부당이도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이지. 아까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이지. 그래서 이건 계약체결상의 과실, 신뢰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요거는 귀책 사유 없는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됐습니까?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갑은 수용 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뭐한다? 기소한다. 아닙니다. 일단은 보상금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누가 받고 매도인이 받고 그거를 누가? 을이 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받는다나. 그래서 그 전부 지급해도 아까 전부 주고 누가 받는 거를? 매도인이 받는 거를 자기한테 달라. 이걸 뭐 대위해서 하는 거지 직접 안 된다. 자체가 을에게 기소한다. 자체가 그럼 틀린 이유가 뭐가? 자체가 을에게 기소하는 게 아니라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고 매도인하고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